두 번째 시도인데 테리지노 어? 100레벨? 칼리코테리움 그리고 됐고 디플로이드 8레벨 아르젠이 너무 빨리 도망가서 이거 솔직히 그냥 생으로 잡기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맥주가 필요해요? 별 이상한 적이네. 좀 독특하네. 어? 저거 잠깐 저거 혹시 새? 저거 아르젠 혹시 저거 걔 아닌가요? 76레벨짜리? 확인해보죠 가서. 두 마리 있네? 잠깐 하나 4레벨짜리고 4레벨짜리가 나한테 붙었고 76레벨짜리인가? 저거 뭐지? 아 한 마리 안 보이는데? 자 먹을 거 먹고 와 정신없다 돌아 다녀봅시다 제 어? 여기 있던 얘 76 다시 돌아왔나 본데 여기로 그쵸? 돌아왔나봐요 얘 근데 제가 너무 높이 떠 있어서 맞추기가 힘들어요. 너무 높이 떠 있는데? 감으로 쏴봐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아, 아래로 내려가자. 그러면은, 이제, 야, 오죠. 지금 쏘죠. 쏘고, 야, 야, 위로, 위로 올라가. 야, 야, 두 대 맞았어, 벌써. 쏴주고. 근데 그렇게 아프진 않거든요, 사실. 다른 애들에 비해서 다른 공룡에 비해서 그렇게 센 데미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맞으면 계속 맞으면 아프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잡아보죠 한번. 아까 얘랑 다른 얘인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 위로 올라가고 쏴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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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자 이제. 야야야 낙사한다 조심해라. 야 낙사한다 조심하고 낙사 조심하고 그렇죠, 지그재그로 내려가죠. 이제 마치 이제 등산하는 것처럼 지그재그 싸주고 또 지그재그 이렇게 지그재그 느낌으로 싸주고 듣고 다시 올라가고 얘 도망간다 지금 또 도망가죠 지금 다시 아 벌써 또 이거 진짜 힘들다 너무 높이 날아요 제가 낮게 날으면 또 모르겠는데 세뇌를 맞출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날아서 기절했다. 기절했어요. 기절했고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 위치 대충 확인하고 저기 아래 있는 게 제 동물들 같거든요. 아래 있는 애들이 제적이니까 얘 잡으면 되겠다. 어, 제 맞죠요? 제 공룡들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어 까르노 타고 갔다가 까르노 타서 잠깐 얘 무거운데? 무게가 엄청 무겁네 잠깐만 버릴 거 버립시다 그리고 너 왜 이렇게 많아 쓸모없는 거 버리고 향도 버리고 어, 이런 거 다 버리고 상한고기 따로 옮겨놔야겠다 상한고기 너무 많아 보라살도 옮겨놓고 잠깐만 까르노 일단 움직이면 된다 여기서 내려서 보관함에 상한고기 좀 넣어놓죠 아니다 맞나? 맞아? 어 상한고기 여기다 넣어놔 상한고기 좀 넣어놓고 마비아스 이제 필요 없으니까 빼놓고 올라가죠. 까르노 어딨어, 까르노. 야, 이 자식아, 까르노 또 거기에 달라붙었어. 여기 타고, 끄고, 까르노 타야 돼. 까르노 타고, 까르노를 여기 넘어가서 타고 갑시다. 야, 그렇게 고생했는데 진짜 위치가 딱 진짜 좋아요. 바로 아래쪽이라서. 예, 정리해주죠. 잡아주죠.
야 빨리 죽어. 까르노가 세기 때문에. 어? 뭐야 좋은 고기가 안 나오네? 잠깐만 나 생고기도 버려야 돼. 생고기도 좀 버립시다. 너무 많으니까 생고기도 좀 버려주고. 네, 귀 들이는 동안 힐계속은 캐기로 하고. 잠깐만 까르노 타고 가서 스테고 정도는 근데 잡아야지 좀 좋은 거 나왔거든. 트리케나 스테고. 좀 크네? 오케이. 이렇게 봐. 저기 보인다. 크네. 가서 떼 잡으면 되겠다. 저기 보이죠? 자, 이제 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얘도 나오잖아, 나오긴. 아마 얘도 나올 거예요, 아마. 고급생 고기. 나왔던 거 기억난다. 잡아보자. 어? 뭐야, 아니네? 안 나오네? 얘 잡아볼래, 얘? 딥플로 8레벨짜리 잡읍시다. 꼼짝 못하죠? 벌써 잡았네. 고품질 생고기 나왔고 갑시다 이제. 뭐야 누가 따라오는데 지금? 콩피? 콩피들. 아 이 콩피 귀요미 자식들이 따라와가지고 저 괴롭히는데. 자 일단 위로 올라가서 기력 다 떨어졌다. 천천히 일단 이동하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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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갑시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뭐야 이거 왜 이래? 나 언제 골절 당했냐? 거의 뭐 죽을라 그러네. 저 죽을라 그러는데요? 지금 보니까 잠깐 나 죽었는데? 아 어느 순간에도 죽었네. 괜찮아? 가까워. 여기 가깝거든요? 괜찮고 시체 찾고 까르노 데리고 와서 합시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피가 많이 달았네. 오케이 저기 시체 저기 있나 본데. 저 위쪽에. 오케이 확인했어. 시체 따라가고. 아유 여기 왜 이래. 와 야야 진짜 여기 길 너무 안 좋아 진짜. 못 올라가게 일부러 제작자가 막아놔가지고 진짜 여기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것 같은데 되게 힘드네. 그래서 오고 여기서 모두 이동시키고 아이템 일단 껴주고 조금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위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위로 내려가죠.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면 돼요. 이쪽으로 잠깐만 여기 살짝 올라가서 일로. 이거 아르제니 이 주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거든요. 여기 주위거든요. 잠깐만 아 체력 또 달았어 벌써 이렇게 많이? 와 또 사망 또 사망. 미치겠네. 침대. 와 침대 못 쓰는 거야? 되지? 어 깜짝이야. 바로 위거든요? 어차피 아르젠 위치도. 와 이거 계속 너무 죽는다. 그냥 생고기라도 넣어야겠다. 이거 만약 이거 이번에 그거 고급 생고기 없어지면. 일단은 까르노한테 고급 생고기 있죠. 고급 생고기 일단 고품질 생고기 빼가지고 쟤한테 넣어주죠. 아르제한테 먼저 넣어주자. 얘 마비 수치 다 풀리겠다. 다 풀리겠어 아주. 아직 괜찮네. 여유롭네. 일단 고품질 생고기 넣어주고. 얘 조련되고 있나? 어우 바로 됐다. 113레벨 아르진 타비스 아르젠. 자 좀 중병 창공을 날아라.
너무 이상한데? 창공이, 창공이 괜찮아. 창공이, 우리 창공이 데리고 가고 내려갑시다. 안장 끼고 내려가고. 아 너무 추워가지고 계속 피가 엄청 달아. 인벤토리, 인벤토리 해서 모두 이동시키고 횃불 켜주고 내려가죠. 저 죽어 또 죽어요 이거. 야 차 추워서 또 죽어? 내려오고 빨리 내려가고 저기 화덕 있는 쪽으로 가야겠다 빨리. 골절 또 당했어요 벌써. 와 이거 또 죽겠다 가다가. 아, 너무 죽는다 여기 그냥. 이서 저기 화로 있는데 가서 불 붙여주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어 좀 추운 거 좀 낮았다. 여기 일단은 아이템 껴주고 여기 이렇게 아르젠 창공 이렇게 해주고. 좋아. 아 뭐야 뭐야 왜 싸워 왜 싸워. 아, 딜로프랑 싸우고 난리 났네. 근데 다 멈춰. 자 스킨 좀 버리자. 스킨 좀 먼저 버리고 스킨 쌓인 거 봐. 하도 죽어가지고 스킨 정리 좀 해주죠. 스킨 정리 좀 해주고. 좋아요. 아르젠 안장 만들 때 필요한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이쪽으로 올라가서 아르젠, 아이고 제작 여기서 아르젠. 어? 여기서 만든 게 아닌가? 안킬로. 어? 여기서 만든.. 아! 아직 안 배웠나? 아르젠 배웠는데? 그냥 만들 수 있구나. 가죽, 섬유, 키틴, 케라틴. 키틴, 케라틴이 저한테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키틴, 케라틴이 저한테 없거든요. 어.. 키틴, 케라틴을 가지러 가야 될지 고민 좀 해봅시다. 일단 이사 올려면 어쨌든 한번 가긴 가야 되거든요. 어 집으로 가서 만들죠. 일단 만들기는 어차피 집으로 가죠. 이렇게 되면 그쵸? 집으로 가서 우리 공룡이들 다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합시다. 일단 해가 지니까 이번에는 어 흑요석 해가죠. 흑요석 이번에는 그냥 지켜보고 다음에 해 뜨면 이동하죠. 밤에는 안 보이니까 아예 뭐 감을 못 잡으니까 마취약 옮겨놓고 인벤 정리 좀 해주죠. 여기서 이렇게 다 옮겨놓고 세뇌도 옮겨놓고 플레이어 플레이어 무게 엄청나네. 여기다가 마취약도 넣어놓고 다 이제 쓸모없는 거 다 여기 넣어놓죠. 어차피 지금 그냥 저기 몸만 가면 되니까. 어 이것도 다 넣어놓죠 아예 그냥. 이렇게 다 넣어놓고 몸만 갑시다. 몸만 몸만 가고 물만 하나 챙겨주고 다 넣어놔. 다 넣어놓고 가볍게 횃불이랑 물만 굿. 좋아요. 안킬로 가자. 안킬로 데리고 흑요석해로 갑시다. 안킬로 레벨업 했네. 무게 좀 찍어주고 다시 올라가죠. 조그만 공룡들이 많이 있네. 아 물 먹다 살해 드려가지고. 아
올라가서 아까 흑요석이 이쪽에 있었는데 맨들맨들 여기 있다. 흑요석 크... 좋아요. 철도 많이 나오네. 흑요석 캐면 철도 나오네. 그냥 좋아. 여기서 돌은 버려주고 철이랑 흑요석만 챙기고. 아 왜 무겁다 얘. 무겁거든요 우리 벌써. 이게 올리고 벌써 무겁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 못 움직여 벌써? 어 된다 된다. 혈 캐고. 와 확실히 좋다. 한 번에 캐고 양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안킬로 몸에 있으면 광속무기가 두 배로 줄어요? 아하 그렇구나. 괜찮다 안킬로 좋다. 나 무게 너무 적어서 힘들 것 같았는데 그럼 괜찮네. 무게가 두 배로 줄면. 오. 그러면 또 이쪽으로 가보죠. 넘어가서 아이고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가. 안킬로도 못 올라간다. 넘어가질 못하겠네? 야 벌써 잠깐 저기 이러는 중간 갑자기 잠깐 체력 엄청 많이 달았거든요? 추워가지고. 내려가죠. 아 여기 위쪽만 올라오면 체력 엄청 많이 나네. 추워서 그 수달인가 뭔가 해야겠다. 목에 감아야겠다 이따가. 안킬로 따라와. 나 먼저 가 있을게. 자 일단은 여기서 기다리죠. 와 너무 춥다 너무 추워. 아 얘네 뭐야 디도저 뭐야 이거 놓고 유 해주고 기다려. 와씨 무섭네. 은교석이랑 철 빼주죠. 해서 여기 넣어주고 철 넣고 철 더 넣고 잠깐 철 돌 흑요석 빼주고 여기다가 필요한 게 일단 돌은 여기에 넣고 여기다가 철 넣어주고 아이고 여기서 흑요석은 얘한테 넣어주죠. 디플로한테. 이것도 철인데? 가자 안킬로 철 캐줍시다. 철 그냥 돌 캐도 철이 꽤 많이 나오네. 안킬로로 캐면 여기도 캐주고 좋아요. 먹을 것도 먹어야겠죠? 배고프네. 고민해봐야 될 게 이사를 올지 안 올지 고민 좀 한번 해봐야 될 거. 이제 집에 한번 갔다가 생각해보죠. 집 한번 갔다가 그리고 여기 빼고 잠깐만 먹고 소비. 확실히 여기가 그 공룡이 많거든요? 그쵸 여기 확실히 공룡이 많고 위치도 흑요석이랑 철도 가깝고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는 물 있으니까 여기가 좋은 것 같긴 한데 위치적으로. 여기 근데 위치가 어디지 여기는? 지도로 보면? 여기 산 쪽인 것 같긴 하다 산. 여기 산이고 불 켰다가 네, 바다가 좀 멀긴 멀어요. 일단은 잠깐 어딨어? 안킬로한테 있는 철 또 빼주죠.
헐. 철하고 돌하고 90도라고 빼주고 여기다가 넣어줍시다. 뭐야, 횃불 고장났어? 횃불이 잠깐만 수리하려면 뭐 돌, 목재, 부싯돌이야. 부싯돌, 돌. 목재는 없을 거고 목재는 철제 도끼로 캐져. 어딨냐? 주위에 나무가 어딨지? 아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인다. 잠깐 얘한테 여기 있는 나무를 뺍시다. 이동, 이동. 그리고 수리. 자, 수리하고 나무 좀 캐자. 여기 있다. 아 깜짝이야. 나무 얘 지나가면 캐야겠다. 캐주고 나무 캐고. 아 밤이 너무 어둡다. 근데 여기 원래 이렇게 어두웠나? 여기다가 나무 분할해서 넣어주고 아이템 분할, 절반 분할 넣어주고 점화하고 여기도 절반 넣어서 점화하고. 철은 그럼 됐고 그냥 뭐 여기로 이사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큰 공룡들 잡을 거면은 여기에 주위에 많이 사는 것 같고 좀 여기가 좀 위험하긴 위험한데 그냥 여기 위치가 무섭죠? 저도 무섭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브론토랑 얘네들은 좀 귀여웠던 것 같은데 얘는 너무 무서워요. 이빨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그런가? 여기서 제작. 제작. 아, 좀 센 애들 위주로. 어. 소년과장이 소녀과장이랑 우리 까르노랑 디도저랑 걔 느린이 한 명 더 있잖아요. 걔 데리고 와야 되나? 걔 근데 걔는 좀 짐을 좀 많이 들긴 하는데 걔 누구였지? 이름이 기억 안 나. 파라 캐를? 파라 캐를? 큰애 한 명 더 있었죠. 걔 딱히 근데 뭐 데려올 만한 애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그 정도니까 뭐. 일단 애들 레벨 업판넬 있으면 레벨업이나 해주자. 일단 디플로 무게 올려주고 창공이는 얘는 뭐 올려야 돼요? 속도 올리나? 얘도 무게 올려야겠지. 얘도 무게 올리죠. 고기 썩었네. 고기도 넣어줘야겠네. 아르젠도 무게 올릴 것 같은데? 속도, 속도는 아예 못 올리네. 애초에 기력이랑 무게 올릴 것 같다. 그러게 브론토, 아 브론토 여기 많지. 브론토 잡는 것도 괜찮고 일단은 얘도 무게 좀 올려줘. 기력 올려요? 아르젠? 아하 여기서 공격력 올려주고 생고기 좀 빼다가 일단은 여기서 기력 올리죠. 기력 올려주고 오케이 생고기 넣어줍시다. 앙킬로는 무게 올려주고 됐네. 다 봤네. 여기서 아까 전에 상한고기 있지 않았나? 상한고기 빼주고 숯 빼주고 제작대에 숯 넣어주자. 거기 짐이 많아서 사실 그냥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저것만 가지고 오면 되나? 철이랑 이런 것들만 가지고 오면 되나?
필요한 것들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만 챙겨오면 되나? 보자. 우리 철 빼. 철 빼고. 아니다. 철 왜 있지? 철 여기다 넣어서. 철 구워야죠. 절반. 80개. 여기도 80개. 그럴 것 같긴 해요. 젠이 가까이서 되니까 안킬로도 있고. 잠깐, 여기 안킬로 여기 세워놔야 되고, 갈려면 창공이도 여기 세워놔야겠다. 일단 디플로만 데리고, 디플로랑 디플로 소년가장이를 여기 세워놔야겠다. 그리고 까르노 여기 세워, 까르노 여기 두고 이러고 가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까르노가 딜하고 해 뜨면 움직이죠. 안킬로는 너무 느리니까 여기 두고. 잠깐, 너 먹을 거 좀 있니? 어, 여기서 디도저한테서 먹을 거 좀 챙겨줍시다. 안킬로한테 메조베리 넣어주고. 우리 창공이는 생고기 많이 있으니까 됐고, 기력 올려줘. 기력 올려주고, 소년과장이는 아 죽어서 가서? 아 그러네. 죽어서 가서. 아 그래도 되겠다. 아이템 다 여기다 두고. 그래야겠다. 지금 아예 죽어서 가야겠다. 괜히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아이템 저장해놓고 죽죠? 잠깐, 물병이랑 고기 빼놓고, 망원경도 빼놓고 죽자. 다 여기 홀드지. 살짝 한번 모아주죠. 살짝 가깝게 모아주고. 모여봐 얘들아. 모아주고 이렇게 유로 해주고. 자살하러 가자. 자살하러. 야 어디야 여기. 가서 자살하려니까, 막상 자살하려니까 잘 안 죽는 것 같아.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낙뎀 입으면 죽겠죠? 낙뎀. 아래로 점프 계속 뛰면 되겠다. 아래로 점프 뛰고 마지막. 어? 뒤에 날 죽여줄 공룡이 어디 없나? 뛰지 못하네 골절 때문에. 주위에 공룡이 없나? 이렇게 공룡? 이거 뭐지? 디플로인가? 죽었다. 죽었고 여기서 부활합시다. 침대 부활. 좋아요. 여기서 잠깐 상황 좀 보자. 횃불 하나 챙기고. 일단은 브론토 한 장 챙겨야 되고. 챙기고 여기 있는 거는 진주, 실리카 진주, 키틴, 오일. 여기서 안장 만들어 놓자. 아르젠 안장. 아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지? 제작 아르젠. 가죽 350, 섬유 185, 키틴 케라틴. 키틴 케라틴이 충분히 있을까? 잠깐만. 키틴. 이쪽에도 모아놨을 거야. 키틴 케라틴. 케라틴. 더 없나? 키틴 케라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하려면 가죽이 일단 빼주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케라틴 없는 것 같은데. 케라틴 없다.
케라틴 덮여야겠다.